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것이 짧을수록 수명도 짧아집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수명이 아니라 수면. 그러니까 수면이 짧을수록 수명도 짧아집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UC 버클리 대학교 수면 과학자인 매튜 워커 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은 수면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정말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잠을 잘못 자면 건강을 해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면이 안 좋으면 어떤 병에 잘 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잠을 잘잘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잠잘 자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수면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가지 올렸지만 오늘 좀 특별하게 수면에 대한 좋은 방법들을 좀몇 가지 더 정리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잠을 잘못 자게 되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잠을만 잘못 자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비만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비만. 살이 잘 찐다는 얘기죠. 잠을 잘못 자면 렙틴이라는 그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고 오히려 또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날씬하게 건강하게 살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또 당뇨병도 관련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제2형 당뇨에 훨씬 덜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와 함께 관련해서 심장 질환도 훨씬 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덜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마디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러한 심혈관 질환, 이런 쪽 혈관 쪽 관계된 질환들에서 훨씬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모든 병에 잘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역력에도 숙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문제에도 이 수면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못 자는 분들이 불안증, 강박증, 또 ADHD 같은 그러한 집중력 장애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은 정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물론 앞에서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를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은 산책하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산책이라는 것은 물론 밖에 나가서 걷는 거죠. 근데 낮 시간에 하는 산책이 있고요. 초저녁에 하는 산책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다 중요한데요. 낮 시간에 주로 오전 시간이면 더 좋고요. 뭐 오전까지 아니더라도 뭐 점심 먹고 나서라도 좋습니다. 낮 시간에 햇볕을 보면서 걷는 것. 이것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세로토닌 분비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햇빛 자극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리듬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리듬 운동이고, 그와 함께 햇빛에서 걷는다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죠.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우리 마음 평안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숙면에 도움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밤이 되면 이 낮에 나왔던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이 멜라토닌이야말로 우리를 잠을 잘 자게 해주는 호르몬인 걸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면을 취하려면 이 낮에 햇빛을 보면서 걷는 것, 산책하는 것 굉장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초저녁에도 한 30분 정도 걷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세로토닌의 분비와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걷게 되면요. 우리 몸속의 근육을 씀으로써 약간의 또 피로감을 주게 되잖아요.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그와 함께 숙면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잠자기 1시간 전, 2시간 전에 걷는 건 별로 권장되지 않고요. 최소한 2시간 이전에 걷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바로 초저녁 그때쯤에 30분 정도 산책하시는 것도 밤에 숙면을 취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목욕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목욕은 반신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샤워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추운 겨울에 이럴 때는 반신욕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족욕 같은 거 해도 몸이 따뜻해지죠. 그런 다음에 몸이 따뜻하게 됐다가 몸이 식으면서
체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잠을 잘 자게 되는 그러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신욕 도움이 되는데요. 여름엔 어떨까요? 여름에는 사실 반신욕 같이 뜨거운 목욕을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열대야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뜨거운 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로 간단하게 샤워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빛 공해를 줄이는 겁니다. 이 빛이 굉장히 많죠. 뭐 스마트폰의 그 블루라이트라든가 또는 컴퓨터 화면이라든가 또 잠자고 있으면 그 침실 안에 여러 가지 그 빛들이 있습니다. 전자기기들이 뿜어내는 빛, 그 다음에 또 창밖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빛들, 이런 것들을 좀확 줄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빛 공해가 있으면 숙면이 잘안 되고요. 또 약간의 빛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그 다음날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빛 공해를 좀 확실하게 차단하고 주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커튼도 좀 이렇게 밖에 빛이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암막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좀 활용하시면 도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침실 안에서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빛이 좀 나오지 않도록 바깥으로 좀 빼놓는 거,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바로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역시 카페인이죠. 네, 카페인. 어떤 분들은 카페인을 먹자마자 바로 자도 나는 잠자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사실 그런 분들조차도 카페인을 먹고 나서 주무셨을 때랑 먹지 않고 주무셨을 때랑 이 뇌파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을 먹지 않았을 때가 먹었을 때보다 더 숙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카페인은 좀 피하셔야 된다. 특히 잠자기 최소한 6시간 전, 더 좋으면 뭐 9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로 뭘까요? 잠자기 전에 몸을 이완시키는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트레칭과 함께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심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을 좀쫙 이완시키고 마음도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실천하시면 훨씬 더 잠을 깊게 자고 숙면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산책하기, 두 번째 목욕하기, 세 번째 빛 공해 줄이기, 네 번째 수면 방해 음식 피하기, 다섯 번째 이완하기, 스트레칭과 심호흡 통해서 이완하는 것,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실천하셔가지고요, 숙면을 좀잘 취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